형님 준비위원 김득환입니다. 네, 지금부터 하등법인 국제사회복지협회 성립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등법인 국제사회복지협회 창립회원 60명 중 위임장을 사전에 제출한 회원을 포함하여 40명의 회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국민들에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축전을 보내주셨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대구 동구가 국회의원 유성걸 국회의원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구 동구가 국회의원 유성걸입니다. 사단법인 국제사회복지협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복지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사단법인 국제사회복지협회의 창립은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뜻깊고 중대한 발걸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더욱이 국가를 대표하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학술 정보 교류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를 보다 발전시키고 발전된 시스템을 제3국에 전수하는 등 국제사회복지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사단법인 국제사회복지협회 공동준비위원장이신 대구사회복지협의회 김석표 회장님과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황명진 교수님의 막중한 소명감에 존경의 뜻을 전하며 창립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창립회원 여러분들의 왕성한 활동과 사단법인 국제사회복지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 이제 그 국회 부의장이신 정진석 국회의원님과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님, 네, 조장미 사회서비스 원장님께서도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의견 안건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의장 선출안입니다. 그럼 임시의장 선출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의장을 맡아주실 분을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추천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임시 네. 김석표님을 임시의장으로 추천합니다. 아, 네. 동의합니다. 네, 김석표님 외에 혹시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시면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큰 박수로 그 김석표님께서 임시의장을 맡아주시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시의장 대신 김덕표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자리에 임시의장을 맡게 되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고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창립총회에 함께하기 위해서 멀리서 오시고 전국 각지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임시의장으로 시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시의장의 직분대로 회의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관심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은 미리 사전에 나눠드린 자료에 유인물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관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대로 먼저 사단법인 국제사회복지협회 정관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지금 진행되는 모든 정과정은 법무사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때 다 필요한 서류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대해서 위쪽부터 시작해서 너무 뭐 상세하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간략하게 사회자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제사회복지협회라 한다.
네, 제2조 목적 본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평등을 촉진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환경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개인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며 사회사업과 사회발전을 통한 국제사회의 기여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글로벌 수준의 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천, 연구개발, 보급을 지향하며 국제사회복지의 발전과 평등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네, 모든 걸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각 조의 제목들과 간단한 키포인트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재지의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소재지를 저희가 두고 있습니다. 그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군 사무소 지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4조. 네,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아래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5조. 회원의 자격과 제6조 회원의 권리 등인데요. 회원의 자격, 권리, 의무들은 의무, 탈퇴와 제명, 회원의 상벌 등에 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령을 따라서 작성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조. 6조, 7조, 8조, 9조까지 다 보건복지부령을 통과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네. 임원 제3장 임원 부분. 네. 제3장 임원의 종류와 정수. 사단법인 국제사회복지협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회장 1인, 이사 5인 이상, 20인 이내 회장을 포함한 인원수입니다. 그리고 감사 1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네, 임원의 선임은 11조.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그리고 회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12조. 임원의 해임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령을 따라서 작성하였습니다. 네. 네, 13조. 13조는 괜찮겠고요. 네. 14조도, 네, 14조 말씀 주시죠. 임원의 선임 제한,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감사는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어야 한다. 네, 15조. 임원의 임기는 이사 임기는 3년으로 정하였고 감사 임기는 2년입니다. 네, 16조. 임원의 직무 그리고 그 17조 그다음에 회장의 직무 대행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네, 17조, 18조, 제4장 총회에 대해서 설명 주십시오.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합니다. 네, 총회 20조. 네, 총회 소집. 네. 총회 소집과 특례, 의결 종족수,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제척사유 관련해서도 다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네, 21조. 총회 관련된 나머지 내용들도 다 네, 보건복지부령에 네, 5장 2사회로 가겠습니다.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되었습니다. 네. 25조. 제25조 구분 및 소집, 26조 서명결의, 27조 의결 종족수, 2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등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네, 제6장 최상과 회계. 제25조 말씀 주십시오. 25조 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 재산과 운영 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 재산은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운영 재산은 기본 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네, 30조, 31조는 네, 됐고요. 네. 32조, 33조. 34조 회계 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제7장 사무부서.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네, 보칙은 보칙 중에서 정관 변경 제42조 말씀합니다. 정관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네, 그 다음에 보칙 1, 2, 3, 4조. 1, 2, 3조 다 말씀합니다.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네, 이상으로 정관에 대한 설명을 대충 들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고 정관이 좀 수정되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말씀 주시면 법무사님께서도 답해 주시고 저도 답변하고 가겠습니다. 예, 우리 저 김홍열 대원님. 네, 몇조 몇항 뭐? 15조 2부의 2부기에 예. 아, 먼저 내용을 보니까 우리 뭐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하는 뭐 그런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한 두 가지 제가 이제 그 최근에 추세 또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5조 임원의 임기 중에 이사 임기가 3년, 감사의 임기가 2년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뭐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감사의 임기를 꼭 2년에서 할 때마다 바꾸는 것보다 그 기본적으로 회장단과 이사들의 임기와 같이 맞추는 추세로 많이 갑니다. 번거로우서는 뭐라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2년으로 그대로 두 배, 그렇지 않으면은 뭐 3년으로 동시에 하는 게 좋겠냐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34조 회계감사. 이 사단 법인이기 때문에 또 사회복지 법인이나 재단 법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회단지 법인에서 어떻게 보면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사회복지법이나 사단법인 설립할 때 심리작업을 해본 경험으로 굳이 회계감사를 연기해 이상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이사회가 있고 정기총회를 통해서 예산이나 돈 드리고 하는데 요새 들어서 뭐 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국가가 공익적으로 회계감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협회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굳이 회계감사를 이해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풀게 되면 감사가 회계감사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적인도 보는 거니까 회계감사의 시기를 뭐 10번, 20번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그렇지 않다면 예. 우리가 한 번 정도 감사할 때 하는 거로 반응했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제안입니다. 네, 조한 전 제안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무사님의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법무사님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네, 말씀 주실 게 있으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감사 임기 같은 경우는 그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그 소독에 관한 기업리 사단법이 설립에 관한 법률도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이사는 4년 이하, 감사는 2년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2년 이상은 불가능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이사를 상담을 하는 이유는 거의 모든 법인들이 주식회사, 그러니까 영리법인뿐만 아니고 일반 비영리 법인들도 대부분 3년 정도로 이사를 규정을 둬요. 그 이유가 이사하고 감사하고 같이 맞물려 버리면 같이 바뀌어 버리면 감사를 실행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하고 대통령하고 임기가 다르듯이 감사하고 이사는 임기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이사는 2년밖에 할 수가 없고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규정을 달았고요. 예. 지금 34조의 그 회계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일반적으로는 원래 회사 같은 경우는 연 1회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런 정관을 만들지 않습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면 예, 허가를 받는 게 그 소관청의 관리 감독을 받겠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러면 거기서 감사를 할 때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영리 사업을 하지 않기 위해서 비영리 법인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비영리 법인 같은 경우는
소관청에서 요구하는 게 보통 한 두 번 정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쪽에서 먼저 제시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래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건 안 됩니다. 이해로 바꾸세요라고 사실 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서 이렇게 지적을 해놨습니다. 네. 혹시 답변이 되셨는지요? 예,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안을 몰라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싶은 사안들이 예.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앞으로 봐서 우리가 이제 허가를 받고 난 뒤에 또 필요하다면 정말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예. 나이 되면 감사위원회가 거기 교차적인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한다 이만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우리가 창립총회 때 우선 법인이 설립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시고 다음에는 필요성에서 우리가 바꿨으면 좋겠다는 걸 제안드리고 뭐 법무사님 네. 해석에 따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대로 받기로 그런 동의합니다.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 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그 제 3조 소재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 국제사회복지협회의 신청을 받았을 때 전국 17개 시도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한 몇 명씩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장 지회를 17개 시도의 지회를 다 만들어도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원이. 그래서 17개 시도를 만들어야 될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지금 이전관으로도 가능한 겁니까? 일단은 이거는 그 주문부서마다 요구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이 소재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소재지에 원래 그 법률의 해석으로 의하면 최소 행정부용만 적게끔 돼 있어요. 근데 소관청에서 못 박아서 몇 번지까지 규정을 해라라고 요구를 하는 부서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고 그럽니다. 네. 지점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지점 설치에 관한 저희가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기를 원하는 데도 있고 또 부서마다 그 정관의 지점에 대한 지구나 지점에 대해서 정관을 못 박아두도록 원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건복지부 담당자하고 좀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변경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어떻다라고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전 세계 국제적인 협회 같은 데 이제 NGO 기구들에 가입을 하려고 보면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국 시도에 다 지회를 가진 협회인지 그걸 묻는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제대로 다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예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 외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면 정관을 성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대로 받기로 동의가 김홍열 제칭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관은 일부 수정하고 또 법무사님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주무관청과 의논한 후에 이렇게 이름하면서 그대로 받기로 통과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진행시키죠. 네, 그 다음은 출연 내용 및 재정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산이 이제 필요한데 재산 출연은 현재 이번 재산을 내어서 등기 이사가 되는 것에 대한 동의가 있으신 분들에게 재산 출연을 부탁했고 그리고 그분들께서 재산 출연을 하셔서 지금 현재 각 1인당 200만원씩 재산 출연을 하셔서 지금 현재 통장에 임시 통장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출연 재산으로 그것이 처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우리의 뜻에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공간을 마련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부동산을 제공해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것 역시 재산이 출연 재산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기본 재산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 저희들 법인에 이 법인 새로 생긴 법인에 또 뜻을 같이 해주시고 출연을 해주신 우리 임원들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출연 재산에 대한 것은 그럼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이의가 없으시면 출연 재산에 대한 운영 방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역시 채택할 것에 대해서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가시면 야시고 구하시면 아니면 네. 네. 그러면 출연 내용 및 재산 운영 방안에 대한 안을 원한 대로 받기로 각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임원 선출 및 임기 결정하면 되죠? 네, 그 원래 이제 식순에 보시면은 다음 이제 사업 계획 및 예산안 문서인데요. 네. 현재 지금 사업 계획서랑 저희가 이제 수지 예산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요청하는 사업 계획서 같은 것들이 워낙 이제 꼼꼼하게 요청을 하다 보니까 아직 완성이 되기 전 단계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사업 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성이 완료돼서 보건복지부에서 검토를 받은 이후에 회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자. 임원 선임 명단이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임원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임원 명단을 보시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께서 모두 다 재산 기본 재산을 출연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14번의 장규식 감사님은 재산 출연을 하시지 않고 감사로 역할하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총 13명의 임원진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재산을 출연한 상태입니다. 20명까지 저희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뜻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더 모실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이사님들을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나오시는 건 좀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호명하면 이를 써서 간단한 말씀 주신 감사드립니다. 먼저 황명진 교수님. 하시기 좀 그러셔서 그러니 말씀 안 하시네요. 현재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최운정 이사님 오셨습니까? 아, 안 오셨습니까? 예, 예. 김우남 이사님. 예. 네, 안녕합니다. 현재 쌍용조정 이사님 대표 이사님이시고 현재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부회장으로 여기만 오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신상현 이사님. 반갑습니다. 남산종합사회복지관 양력의 남산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라고 적혀있길래 그걸 제가 빼고 장현재관협회 상임이사님으로 넣었는데 어쨌든 남산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프라이드가 계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설림복지재단의 대표이사님도 함께 겸임하고 계십니다. 다음 정현욱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다음 본인 소개는 안 하셔서 제가 자꾸 소개하게 만드네요. 네, 정연옥 기사님은 현재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전국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석복지재단의 대표이사님을 맡고 계십니다. 그다음 천용경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천용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명명 이사님은 현이 아니고 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국제교류본부장님이셨고 현재는 마포교육센터 센터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박석현 이사는 TBC 대구의 SBS 대구의 방송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강성경 이사님 오늘 함께 하지 못했는데 현재 한국사회복지공제회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한국 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님이시고 현재 이사장님이시고 또 현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님이시며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그럼 이진아 이사님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진아입니다. 네. 이진아 박사님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님이시고 또 문화스포츠대학원 교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진아 박사님은 해외 사업들을 이미 벌써 많은 경험들을 해보셔서 사업을 프로포즈를 내고 또 사업을 따고 사업을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것까지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최성주 이사님 오늘 이 자리에 최성주 이사님 오셨습니다. 예, 최성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는데요. 예, 고려대학교 세종교양교육원의 교원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이현영 이사님 길을 잘못 찾아가지고 예. 진명재해가센터에서 지금 택시도 못 듣는데 아 그렇습니다. 끝나기 전에 예. 한번 인사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김덕환 이사님은 오늘 이 사회를 보시는 우리 이사님이십니다. 그리고 한번 인적 구성을 보면 이 나이 구성대가 젊은 때부터 시작해서 좀 연세 있으신 분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국제사회 대를 이어서 계속 가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젊은 분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규식 감사님은 오늘 함께 하지 못하셨는데 장규식 감사님 오셨어요? 오셨죠? 예예 장규식 감사님은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네 우리 임원 취임 예정 명단이었습니다. 임원 이미 된 것은 아니고 돈 내도 오늘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돈을 환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임원 취임 예정 명단을 여러분들께서 보셨는데 임원 선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선임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 주시고 의견이 없으시면 성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인물대로 받기로 동의 들어왔습니다. 제청합니다. 네, 동의와 제청이 들어왔으므로 사단법인 국제사회복지협회 임원 13명 그리고 이사로 13명 감사 1명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취임하신 이사님들 축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저 뒤에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오신 지금 뒤에서 오신 분은 전라남도 목포에서 오셨습니다. 목포에서 오시면 4시간 걸리죠. 4시간 차를 몰고 이렇게 오시고 또 울산에서도 오시고 또 세종에서 오시고 서울에서 이렇게 함께해 주시고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함께 많이 해주셔서 포천에서 광주에서도 오셨고 포천에서도 포천에서도 오셨어요. 네. 포천에서도 오셨고 광주에서도 오셨고 그러면 우리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 우리 장관에도 인사를 담아 합시다. 네. 네. 선생님 네, 포천에서. 포천에서 사회과학대학교에 있는 백정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에서 오셨고 그 다음 위에 앞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과정에 있고요. 의료사회복사로 공공의료기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협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에서 왔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목포에서 오신 우리 정인 예, 이사님, 예, 이사님을 참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정인씨입니다. 목포에서 인감 찌려고 또 여러분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대구.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서 왔습니다. 지금 현재 고려대 사회복지학 원회장으로 있고요. 동원대학교에서 담임 교수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그 협회가 잘 나가도록 협조하고 성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원대학교에 인재가 참 많네요. 우리 뒤에 보자 오신 분 타 지역에서 오셨었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김선이라고 합니다. 아 사실 제가 평상시에 황명준 교수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또 이렇게 큰 행사에 또 참여하셔서
예, 저는 의정부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속은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있습니다. 아, 예. 예, 앞으로 저도 뭐 미약국 하겠지만 예, 열심히 교수님을 도와서 예,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에서 왔습니다. 오피 국제평화재단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끝났죠. 네, 울산에 왔습니다. 울산 남북놀이복지관 관장이고요.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오늘 그 언론에서도 오셨는데요. 언론에서 오신 분은 동아, 예, 동아일보, 동아스포츠. 네, 소비에서 왔고요. 김석배 회장님하고 박사까지 인연하고 이동록 재정선. 동아일보 개연사 스포츠 동아 대구 정부 맡고 있고요. 아무 부탁은 아닙니다. 혹시 또 언론 공부 활동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청하는 마음, 취재력. 아, 예. 너무 고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취재 잘해달라고 큰 걱정입니다. 지금 렌탈 컴퓨터를 놓고 지금 열심히 취재 기사를 쓰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예. 이쪽에 예. 네. 바로 이쪽에는 아니 저 그 뒤쪽에 인사 두 분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원 석사과정 수업생 이희준이라고 합니다. 학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지금 하고 있는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종에서 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아직 뒤에 두 분이 더 오셨는데 두 분 소개는 조금 이따가 드리고요. 두 분이 전에 대구에서 오늘 우리 오늘 이 창립총회는 오시겠다고 하는 분에게 등기를 보내고 등기를 받고 이런 아주 그 섬세하게 해야 되는 게 필요했고 또 전체 인원에 정확한 인원이 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오늘 모임은 대구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대구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한번 일어나 대구에서 예. 예, 한번 감사합니다. 함께 오늘 또 이 자리에는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대구 분들도 계시지만 정치권에 계신 분도 한 분 와 계십니다. 우리 설립의 취지에 동의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께서 와 계시는데 김원홍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정치인이면서도 또 사회복지사이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 뒤에 오신 두 분의 소개를 좀 드리면 좋겠는데요. 네. 이 앞에 오신 분이 이사님이십니까? 아, 예. 이현영. 네, 이현영 이사님. 네, 이현영 이사님. 네. 오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끝에 예, 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같이 오신 함께 왔습니다. 아, 함께 왔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소개를 했고 그 다음으로 회장 선출을 해야 됩니다. 회장 선출하기 전에 제가 설립 취지문을 앞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설립 취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고. 회장 선출하는데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립 취지문을 보시면 이게 이제 제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적긴 적었습니다만은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우리가 왜 국제사회복지협회를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에 보면은
국제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학계 혹은 복지재단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광주에서 오신 OP국제협회에서 오셨는데요. 저번처럼 저렇게 단체, 개별 단체들은 국제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우러서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은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고 싶은 것이 우리 국제사회복지협회의 설립 취지에 해당됩니다. 글로벌 커뮤니티가 됨으로 해서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배우고 우리가 지금 다른 도시에서 배우고 다른 도시의 것을 가져와가지고 우리한테 쓰듯이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는 것도 이제 다른 도시에서 가져오는 것만큼 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는 국제교류분과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분과에는 인사가 계속 이동이 되고 그 분과장도 회장이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새롭게 다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국제관계를 하다 보면은 국제관계는 이게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뭘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과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연속성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 협회들의 한계는 바로 그 연속성을 지니고 갈 수 없다는 것이 한계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복지협회가 만들어지면 저희 협회는 계속해서 국제와 연결하고 또 커넥션을 가지고 돕기도 하고 또 도움을 받기도 하는 그런 관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복지협회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학술 교류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국제학회 또 컨퍼런스, 사회복지의 트렌드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다 제공하는 그런 협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흡수해서 활용을 하시든지 하지 않으시든지 간에 정보는 계속해서 제공을 하는 그런 협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간에 유라시아 포럼이라고 저희 나라와 유럽과 아시아가 합치져서 함께 늘 모이는 그 포럼이 있었는데 그 유라시아 포럼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십몇 년간 해오던 그 유라시아 포럼은 우리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유라시아 포럼 같은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집행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국제관계가 끊겼다가 다시 생겼다가 끊겼다가 다시 생겼다가 이런 불합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제사회복지협회를 통해서는 그런 일들이 아마 앞으로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제공이라기보다는 우리 회원들께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가장 지금 먼저 제공해드려야 될 정보는 바로 3월 달에 있을 유라시아 포럼에 우리 국제사회복지협회 회원들께서 많이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 황명진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저도 조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제사회복지협회가 이 재원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는 이 재산 출연이나 또 회비나 뭐 이런 것들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재원들은 우리가 국가로부터 재원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런데 마침 우리 국가는 해외 원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재정적으로 투입할 의사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OECD 국가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평균 기준치보다도 우리는 반밖에 지금 재산 그 해외 원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외로부터 압박을 우리나라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아마 차기 정부도 그렇고 어느 정부에 오든지 간에 그 해외 원조 자금은 많이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누가 프로포즈 제출하고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어느 분야에 많이 쓰이는지 아마 결정될 겁니다. 현재까지는 ODA 자금 같은 것, ODA가 해외 원조 자금인데요.
해외 원조 자금은 사회복지 쪽에서 가져오는 사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의 재정을 가장 잘 가져오는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은 이제까지 고려대학교에 계신 황명진 교수님이셨습니다. 황명진 교수님께서 아프리카 사업을 위해서 또 아시아 사업을 위해서 동남아시아를 위해서 많은 프로포즈를 내시고 또 그 펀드들을 가져오시는 역할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국제사회복지협회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황명진 교수님 같은 학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 슬립시즌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만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회장 선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중요한데 돈 잘 따오는 분은 황명진 교수님이다 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네. 그 다음에 우리 회장 선출을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선출에 후보를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상윤 이사님. 네. 네, 오늘 그 상임총회 그 준비를 고맙다 하셨고 아마 우리 국제사회복지협회 공동발기 대표로 계실 우리 그 김시회장께서 많은 칭찬을 하는 이 모든 것을 감안해 보니까 그리고 또 시내는 옛날에 보니까 일본으로 우리 황명진 교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려대학교 황명진 교수님을 추천합니다. 네, 네, 황명진 교수님 추천합니다. 아직 박수 친 단계가 아닌데 네. 네. 황명진 교수님 회장 선출로 후보로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네. 예. 저는 공동발기인 대표의 김석표 회장님을 추천합니다. 아, 그거는 계획이 없던 건데 여기 계시죠? 회장님. 저한테 이렇게 다 뒤집어 쓰면 안 되니까. 아니,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예, 예. 그 순서가 발기인 총회되다 보니까, 네. 총회되니까 좀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준비하신 임원들을 취임예정할 때 사실은 성안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포함된 황명진 교수님도 포함되어 있는데 네. 절차상 회장 그러니까 네네. 원한대로 황명진 교수님이 그대로 우리 회장 맞는 거로 네. 그러면 황 교수님께서 추천하신 네. 것은 제가 고사하는 걸로 하고 네. 황명진 교수님을 추천은 동의가 들어왔고 재청이 들어와서 네. 성안이 되었습니다. 가하시면 야하시고 고하시면 아니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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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국제사회복지협회 회장으로 황명진 고려대학교 교수님께서 선출되셨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취임사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임사는 어디서 하나요? 여기. 끝까지 진행은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님 끝까지 자리를 안 내놓으시고 황명진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회장이 추대되면은 제가 명대로 살 수 있을까 잘 모르겠지만 김석회 회장님과 저는 이 국제사회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공유한 저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이 재단을 만들 때도 서로 생각의 탄생부터 같은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여러 시간과 사건이 있었지만 이렇게 만들기로 한 건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보다 생일이 좀 빠르세요. 그래서 형이니까 공식적으로 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제가 고소하는 게 그 동방예의지국의 그 우리 정서에 맞지 않을까 했더니 우리 김석표 회장님은 다른 일도 하셔야 되니까 좀 한가한 제가 좀 맡아서 이 조직을 좀 빌드업 해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장에 취임한다는 게 제가 참 저한테 익숙하지가 않아요. 제가 밖에 잘 안 나섭니다. 어디 대표나 회장으로 잘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뒤에 앉아 있으면 할 게 많은데 앞에 있으면 그게 잘 안 보여요. 어쨌든 얘기를 길게 하면 여러분 배고프시고 짜증 나실 테니까 뭐 그래도 안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취임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레이디 앤 젠틀맨 하죠. 젠틀맨이 아닌 남자도 있으니까 요즘 그렇게 안 하고 신사숙녀 뭐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 배고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께 이 소중한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사회복지협회 오늘 새로운 출범을 기념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날짜를 보니까 2월 29일이에요. 그죠? 윤달에 엑스트라로 보너스로 하루 있는 날이에요. 우리가 생일로 치자면 이제 4년마다 4년 한 번씩 생일을 축하해야 돼요. 이 특별하게 보너스로 꿈으로 얻는 날 이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도 저는 특별한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평소에 추구하는 그리고 사회복지사 아직도 저는 사회복지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고 그리고 사회복지 후학을 가르치면서 항상 제가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조직이 새로운 이념과 가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아마 시간과 역사가 필요할 거예요. 제가 처음 이 일을 맡게 되면서 제가 생각하는 가치 이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치가 저는 두터운 인간관계하고 품위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제 우리는 왜 두터운 인간관계를 추구해야 되냐.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 두터운 인간관계를 통해서 조직이 서로를 지지하고 협력하고 또 더 나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터운 인간관계가 모든 일의 시작의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함께 노력해서 국제사회복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이 이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품위 있는 사회를 지향해야 됩니다. 공정하고 도덕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면서 서로 모욕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품위 있는 사회 이론으로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우리 모두가 헌신할 것입니다. 우리 행동과 정책이 항상 사회적 정의와 인권을 고려하는 그런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가치와 개념이 우리 조직의 의미 있는 가치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터운 인간관계 그리고 품위 있는 사회를 개념을 기반으로 국제사회복지에 발전해서 서로 다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직이 서로 지지하고 협력하면서 우리의 따뜻한 서로 인간적인 관계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반이 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김석규 회장님 비롯해서 우리 구성원들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 회장님의 지도력과 또 지지에 힘입어서 혼자 외롭게 할 뻔했습니다. 네, 그런 기회가 생기네요. 앞으로도 함께 노력해서 국제사회복지 목표를 달성하게 기여할 것이고요. 존경하는 여러분께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두터운 인간관계와 품위 있는 사회 개념을 실천하면 더 나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가치와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만나보지 못한 전 세계 이 모든 이들의 희망과 안전 그리고 그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미래적인 지향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의 시작이 오늘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업 계획서하고 이런 걸 저 준비를 했는데 오늘 그 얘기하면 분위기 깰 것 같아서요. 너무 마음이 무겁긴 합니다만 그거는 차차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취임사를 마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수님 결혼님 하시고 꽃다발 받기 준비되어 있으면 꽃다발 아예 등장 네,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시나리오에는 제가 폐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선출되신 회장님께서 폐회를 하시는 게 맞는 겁니까? 지금 이 자리는 김신민 장로님께서 맡으시는 게 맞긴 합니다. 아 예. 뭐 그러면 뭐 앞으로 계속 하실 분이니까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 길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한국의 국제사회복지협회라는 것이 만들어진 이런 역사적인 날에 여러분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국제사회복지협회 창립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기념촬영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창립회원분들 많이 모이셨기 때문에 오늘을 기념해서 다 같이 앞에 나오셔서 사진 한번 기록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탑차 좀 치워주세요.